오늘도 재밌게 놀았다. 아, 야, 요루루 알지? 아, 진짜. 누가 대결하는 것 같은데? 야, 옆반에는 요루루 알지? 알지, 알지. 걔 말하는 거잖아, 걔. 아, 걔 있잖아, 걔. 옆반에 있는데 걔 너무 귀여운 척하고 막 틈만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지가 무슨 공주님처럼 떠받들여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나 봐. 아 그리고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 맞아. 제일 못생긴 애들이 맨날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안다니까? 아 힘들어 진짜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걔보다 네가 훨씬 이뻐. 맞아. 솔직히 이건 인정이야. 걔는 왜 그렇게 이쁜 척을 하는지 몰라. 재수없어. 맞아. 너무 재미없어. 뭐야 쟤네는 왜 내 입을 하고 있는 거야. 씨, 괘씸한데. 가서 엉덩이라도 한 대 차 죽을까? 아니야. 내가 저기서 뭘 찬다고 달라질 게 있나. 이런 거 말고 따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저렇게 욕하는 애들랑 진짜 뒤에서 공룡이를 때려 찾아줘야 되는데. 아 분해. 아 지라이몽한테 도와달라 해볼까? 뭐라고 요루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나한테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 어떤 건데? 바로 이 칼이야. 이 칼로 복수해버리자. 어때? 아니 나쁘지 않은 방법 같긴 하지만 나 잡혀가. 아 인간들은 그런 게 좀 그렇지. 그러면은 아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나와라 투명 인간이 되는 야. 뭐야 이게? 자, 이 약을 먹으면은 8시간 동안 투명인간이 될 수 있어. 8시간 네. 동안? 8시간이 지나면 바로 돌아오니까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돼. 알겠지? 아이, 그거 좋다. 자, 봐줘. 고마워, 지랄몽. 그러니까 이 알약을 먹으면 투명인간이 된다고? 그럼 곧바로 먹어야지. 정말로 몸이 투명해졌잖아. 아니 근데 옷이 이미 벗어버리면 되지. 와 투명인간이 됐다. 거실로 내려가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요르르 푸딩을 먹을 기회야 기회. 요르르 푸딩이 여기 있던가. 기회야 기회. 맛있게 먹을 기회. 어? 분명 아무도 없는데 왜 등에 칼이 들어오지? 이상하다. 오빠가 죽어버렸네. 아 그러게 왜 남의 푸딩을 몰래 훔쳐먹냐고. 쌤통이다 쌤통. 돈돈돈 얼른 가서 내 뒷담화던 걔네들한테 골탕을 먹여줘야지.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걔네들 우와! 에이치유! 어? 이게 뭐야? 진흙탕에 빠졌던 내 모습이 에이치유! 보이잖아! 어떡하지? 나 이런 모습으로 복수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좀 씻고 가던가 해야겠다. 에이 몸에 진흙이 잔뜩 묻었잖아. 에휴 불쾌. 아 요새는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달이 나니까
어, 그러게요, 언니. 아까 언니 셀레피트스의 노우 써보셨어요? 완전 대박 초녀로운 인생템 등극! 저도 올리브영에서 개태지 뭐예요? 아니, 셀레피트 섀도우? 아니, 그거 얼만데 그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발색이 오져요. 와, 됐다. 아, 진흙을 다시 써내니까 다시 청량이 되네. 어, 그러면 이 아줌마들을 놀려볼까? 오, 깜짝아. 왜 뭔 일이야? 오, 오, 뭐야? 오, 귀신이야! 아, 귀신이다! 아유, 아유. 오, 아유, 무슨 일이니? 어머, 언니,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귀신이. 어, 우리 섀도우 놓고 온 것 같은데, 큰일 났구먼. 어, 섀도우를 놓고 왔어? 귀신 나게 할 바니지, 섀도우를 가지러 가야겠어. 아유, 좋았어. 이때를 눌러서 도망가는 거야. 저 녀석을 제발로 박혀. 이런 쓰레기야! 야, 이년아! 완전 재밌었다! 아, 그리고 있잖아. 이번에 옆반에 그 잉순이 알지? 아, 잉순이 알지, 알지. 아, 걔도 좀 너무 좀 그래. 뭐만 하면 뭐 틈만 나면 뭐 혼잣말하고 있고 더러워. 걔 완전 걔도 똑같아. 지가 이쁜 줄 안다니까. 어? 맞아. 걔는 진짜 아 보지도 못하겠어. 너무 징그러워서. 아, 그러니까 얼굴 완전 헐크야, 헐크.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막 뒤에서 몰래 뒷담화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아, 얘도 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야? 감히 내 귀 따버리겠다! 천벌이 가만 도망쳐! 그렇게 왜 내 귀 따물하냐고. 아우, 꼬셔. 아유, 얘들아, 엄마 장 보고 왔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빵 먹어, 빵! 엄마가, 응? 아주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빵을 가져왔다고. 한 명당 하나씩 먹으면 돼. 어? 맛있겠다. 빵이다 빵. 엄마 빵 주세요. 빨리 빵 먹고 싶어요. 그래, 식탁에 올려놨잖아. 그거 먹어. 빵 없는데요? 아니, 없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다가 올려놨었는데. 응? 어? 뭐야, 방금까지 여기다가 엄마가 분명히 빵을 올려놨었거든? 왜 없지? 엄마 집에 귀신 있나봐. 아까 아침에도 푸딩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한 대 치는 거 있지? 뭐야? 말을 해도. 아니, 혼자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엄마가 건망증 걸렸나보다. 나중에 사줄게. 내가 통화인간이니까 빵을 몰래 먹어도 아무도 모르잖아. 못생긴 오빠도 이렇게 마음껏 때릴 수 있고. 아, 투병이라는 건 정말 편하구나. 오늘 요리도 없으니까 신나게 게임이나 한번 해요, 지금. 메이플 소다 트러리. 아, 님 자리샘. 내 자리샘. 뭐 하세요? 내 자리샘. 누구야? 착각인가? 분명 귀신이 분명히 틀림없어.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말한다. 빨리 없어져라. 말하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귀신이 든 게 틀림없죠. 왜 이러세요?
뭐야, 요루는 나였어! 나다 어쩔래? 나다! 아, 여느 시간이 벌써 지났네. 투명 인간은 정말 재밌어. 다음에 또 해야지. 나도 하고 싶은 걸, 엔더맨.